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0월에 당시 이승만 박사 정부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하고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인데, 첫째는 그 상호 뮤추얼, 한국이 애침을 당했을 적에는 미국이 애침을 당했을 적에는 한국이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거든요. 그 제목은.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한국이나 미국의 국력을 비교하면은 상호성이 없었거든.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해준다는, 애침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런 조약이었고. 근데 그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상호방위조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문 중에 그런 규절이 있어요. 태평양에서 포텐셜 어그레서, 잠재적인 침략자로부터 이 미국이나 한국이 홀로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위조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. 홀로 서 있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끔. 그런데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로서는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고, 미국은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소련과의 그 냉전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 전초 기지로서 필요했기 때문에, 그런 상호 필요성 때문에 맺어졌는데, 자간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이 없이는 그야말로 일주일도 못 버틸 그런 체제,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. 특히 지금은 북한의 경우는 전통 컨벤셔널 무기만으로도 남한을 제압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한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의 의지에서 안보를 지키느냐, 자존심도 없느냐, 그렇지만은 안보에 관련해서는 자존심 이런 거 따질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세계 어느 나라고 자주 국방을 혼자 하는 나라는 없어요. 다 서로 그 얼라이언스,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보를 지키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우리의 생존하고 관계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.